대학 축구 연맹전 결승 상지대학교와 용인대학교. 자,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지대학교 배상필 골키퍼, 김성겸, 김동화, 엄성환, 한승진, 신성범, 권성범, 이현성, 이상욱, 한수민, 유병학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용인대학교 고봉주 골키퍼 이태극, 조희재, 김규민, 신재욱, 이재욱, 민경현, 노건우, 송창석, 정성호, 최규훈이 나옵니다. 체력적 안배를 잘했느냐도 오늘 경기 승부처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찬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상지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용인대학교가 자리합니다. 곧바로 높게 뛰었는데요. 수비 헤더. 하지만 자, 용인대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노건우의 패스, 그리고 아크 정면 오른발! 어허.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송창석의 슈팅. 그렇죠. 이번에 노건우 선수가 앞쪽에 있었던 송창석 선수에게 조금 빠르게 기다렸던 기회일 수 있는데요. 왼발로 높게 뛰었습니다. 뒤쪽 헤딩! 어허.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이태국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희재 선수군요. 네, 조희재 선수가 앞쪽에서 이제 또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헤더로 돌려놓는 슈팅. 골문을 살짝 벗어났지만, 확실히 이제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순간적인 루즈볼 용인대에게 흘러왔고요.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자, 측면에서 박스 근처까지 돌면서 슈팅!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용인대학교 스코어는 1대0. 이번에는 이재욱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 네,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확실히 이제 이 퍼스트 터치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박스 안쪽에서 계속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첫 터치로 이제 돌아서면서 완벽하게 상대 수비를 녹여냈고 1대1 찬스를 만드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필 골키퍼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였는데 이 퍼스트 터치 하나로 이재욱 선수가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렇죠, 골 결정력까지. 네. 결국 전반전에 용인대학교가 한 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다시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퍼스트 터치예요. 네. 저 턴 동작. 네. 저 터치 하나가 지금 이 1대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게 했습니다. 네. 자, 굉장히 기뻐했던 용인대학교. 자, 양 팀의 공격 과정에서는 조금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쥐고 있습니다. 김규민 왼발. 자, 골키퍼 어렵게 퍼진 세컨볼. 골! 조비재. 용인대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 굉장히 또 치고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두 골을 만들어내는 순간적으로 두 골을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상지대학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위험 지역에서 이제 코너킥 찬스를 허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김규민 선수의 이 크로스가 올라갔거든요. 배상필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했지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그 볼이 조희재 선수에게 이어졌고요. 예. 조희재 선수 어렵지 않게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김규민 선수의 크로스는 조금 정확히 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배상필 골키퍼의 아쉬운 실수와 함께 빠른 시간에 용인대가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네, 이번에 펀칭하러 나왔던 장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또 펀칭이 되지 못하면서 앞쪽으로 클리어 해내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 되고 말았고요. 역시 용인대 지금까지 그러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만큼이나 이재욱 선수의 그 퍼스트 터치 장면은, 그렇죠,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네. 좀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민경현 크로스. 마지막까지 발을 뻗어봤던 송창석.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상지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지금 패스 있어요. 슈팅. 굴절 아직 있는데요. 세컨볼 혼전 상황에서 용인대학교 수비가 몸살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까지 정성호예요. 정성호 골키퍼 선방. 자, 우선 지금 아웃되지 않고 용인대가 볼을 빼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조금 실수가 위험해요. 그리고 용인대의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옵니다. 정성호 달려갑니다. 네, 정성호 골!
전반전에 세 골차로 달아나는 용인대학교. 그렇죠. 이번에도 상지대가 라인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리스크가 그대로 실점으로 또 연결이 됐거든요. 네.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뒤쪽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볼이 송창석 선수에게 흘렀고 송창석 선수가 이제 또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정성호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면서 정성호 선수가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앞서 아쉬운 기회를 놓쳤던 정성호, 하지만 곧바로 찾아왔던 기회, 빠른 스피드와 그리고 골 결정력 득점을 그렇죠.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토너먼트에서만 총 6골째를 기록하는 정성호인데요. 네. 득점왕도 노릴 수 있는 정성호입니다. 그렇죠.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성호 선수의 득점 페이스도 워낙에 좋고 오늘 경기에서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정성호 선수의 득점왕은 뭐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득점 순위에서 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상지대학교의 이상욱 선수인데 네. 현재 이상욱 자 수비가 좀처럼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아 보이는 상지대. 자, 우선 배상필 골키퍼가 정성호와의 충돌 이후에 네.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제 다바놓고 왼쪽으로 빼줍니다. 낮은 패스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자, 노가루가 뭐 오른발로 갖다 대봤는데요. 배상필 골키퍼의 조금 정면으로 따라갈 수 있는 지금 반대편 길게 그리고 주력 싸움. 자, 이 볼을 뺏어냈어요. 뒤쪽 내줬고 그대로! 지금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송창석 선수의 슈팅이 옆구물을 맞긴 했지만 이번에 한승진 선수의 선택은 너무나도 위험했어요. 네. 박스 안쪽에서 이런 플레이는 너무나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슈팅! 골키퍼 펀치! 네. 자, 우선 선방으로 막아내했습니다. 이번에 상지대가 충분히 이제 득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상황이었는데 네. 고봉조 골키퍼 주심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성호 선수고요. 자, 우선 양팀의 전반전 현재 용인대학교가 상지대학교를 상대로 3-0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하프타임 때도 많은 얘기를 해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 자 상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분홍색 유니폼의 용인대학교 그리고 자 녹색 유니폼의 상지대학교 선수들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지. 엄성환 조금 낮게 헤딩! 골퍼스트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상지대가 이 코너킥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을 한 차례 만들어줬거든요. 네. 네, 이렇게 앞쪽에서 좀 끊어들어가면서 여기서 네. 처음에 골포스트에 맞고 나왔어요. 그렇죠. 끊어들어가는 헤더가 잡아놓고 짧게 연결. 노가루가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곧바로 낮은 크로스까지. 세컨볼이 있어요. 혼전 상황. 수비 마지막에 클리어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렇다 할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네. 마지막에 길게 흘러갑니다. 네. 박성결 짧게 그리고 오른발 자 굴절된 볼 정성호 뒤쪽으로 내줍니다. 좀 위험 지역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크로스까지 헤더 골! 네. 부심의 깃발 올라갑니다. 네, 이번에도 일단은 뭐 득점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네. 여기서 정성호 선수의 버텨주는 부분 그 최규훈 선수가 내주고요. 그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네, 이번에도 살짝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노건우 네. 선수의 위치가 다리와 가슴 쪽이 조금 앞서 있던 것 같고요. 네. 후에 정성호 그리고 최규훈 선수가 킥을 준비하는데요. 네, 오른발은 정성호 왼발은 최규훈이거든요. 두 명의 선수가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정성호 낮게 세컨볼까지 골!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정성호. 아, 정성호 선수의 첫 번째 프리킥은 벽에 맞고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재차 다시 슈팅을 가져가면서 정성호 선수가 팀의 네 번째 득점, 자신 개인적으로는 또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아, 4대 0까지 벌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자, 득점이 인정되는 토너먼트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정성호 선수는 7호 골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네, 이제 4경기째인데 아, 굉장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 장면 역시나 상지대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비벽에 걸렸고 세컨볼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바로 정면 쪽으로 또 막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렇죠. 이 공이 그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도 네. 정성호 선수의 침착함을 볼 수 있는데 공간을 딱 잘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한 번의 실점을 하고만 상시대학교 이제 양 팀의 점수는 넉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용인대가 볼을 빼냈고 패스로 탈압박 이후에 한 번의 전방까지 정성호가 끝까지 네. 달려가요. 그리고 연결됐어요. 박성결! 박성결! 골! 팀의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번에도 정성호 선수가 어느 정도 만들어준 득점이거든요. 네. 상대를 압박해주면서 볼을 끊어냈고요. 네, 김성겸 선수 이번에도 조금 판단이 아쉬웠는데 일단은 잘 끊어냈던 정성호 그리고 뛰어들어오던 박상결이 마무리를 해주면서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죠. 자, 결승 무대에서 용인대학교 정말 막강한 화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60분이 이제 막 지나갔는데요. 네. 어느새 스코어는 5대 0입니다. 네, 이제는 뭐 상지대가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스코어가 됐다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뭐 상지대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면서 득점을 만들고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역시나 위덕대와의 그 8강 경기에서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세 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볍게 러빙 패스 왼쪽 측면 김규민 얼리 크로스 또 한 번 있어요. 연결됐죠. 연결됐어요. 슈팅까지. 지금은 배상필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저런 이제 수비와 골키퍼 사이를 노리는 저런 얼리 크로스들, 낮고 네. 빠른 얼리 크로스를 시도를 하고 있는 용인대인데 아, 이번에 최기훈 선수의 오른발에 걸린 슈팅은 배상필 골키퍼의 완벽한 흔들면서 권상범 오른발 가마차기. 자, 오른쪽으로 비나갑니다. 그렇죠. 파퍼스트 쪽으로 이제 감아차면서 정확한 슈팅을 노려봤던 권성범 선수인데 네. 아, 이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고 마네요. 확실히 이제 발이 무거워진 양팀의 선수들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길게 빠졌습니다. 박성결. 아하. 네. 자, 결국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김성민 선수의 땅볼 크로스 차정호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하면서 네. 팀의 여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경기 막바지에 득점을 올리면서 정말 쐐기골을 기록했던 차정호 스코어는 6대 0이 됐습니다. 네, 상지대학교 선수들 이제는 사실 좀 포기하기 쉽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지켜봐 주시고 있는 팬분들 계시니까 마지막까지 또 득점을 노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 장면에서 크로스 이후에 배상필 골키퍼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네, 하지만 뭐 일단은 김성민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네. 네, 그리고 차정호 선수의 위치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뭐 상지대 입장에서 뭐 배상필 골키퍼 입장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결승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백두대 간기 제57회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결승 상지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최종 스코어 6대 0 용인대학교가 대승을 가져